안녕하세요. 포마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자로 어떠한 주어진 식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뭐 이해 어렵다 힘든 학생들은요, 이렇게 보라고 주어진 사태, 주어진 조건식을 가지고서 문자를 문자로 표현하던, 수를 문자로 표현하던,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던 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서요, 지가 배웠던 어떠한 팁들 이런 걸 활용해서, 기본적인 공식이야 당연한 거고, 팁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 단계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거쳐가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표현 형태까지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지만이 그만큼 산수, 수학 이전에 산수 계산 능력이 한양된 거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것들이고, 자꾸 문자로 표현 훈련들을요 게을리하면 안 돼. 게을리하지 말고, 자, 저 있던 지금 나머지 세 문제가 똑같아. 아까 거랑 로그 대신에 지금 형태가, 주어진 조건식 형태가 이렇게 지수로 되어 있을 뿐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또 문자로 표현 훈련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V쌤이 볼 때는요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문제지 뭐, 이거 다를 게 뭐 있어, 그렇죠? 자, 조건식이요 이렇게 이번엔 지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 뿐이야. 이런 상태에서요 로그 x y, 다음에 x 얼마입니까? x의 아니야 y의 제곱 z3승이요. 이거를 a, b, c로 표현해 보래. 봤더니 xy요 이렇게 a로 b로 다 돼 있잖아, 그렇죠? 밑도 굿굿굿. 이건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흥분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이 아 끝났네. 왜 로그에 x 대신에 a로 표현 대신 넣어주고요, 곱하기 y 대신에요 a로 표현 대 b로 표현 대신 넣어주고, y 대신에 b로 표현 대신 이렇게 3의 b승 넣어주고요, 제곱 z 대신에요 3의 c승이 얼마입니까? 3승이요. 다 넣어주면 끝난 거지, 그렇지? 이게 지금 ABC로 표현된 거잖아. 이것만 잘 정리해주면 정답이다, 그쵸? 간다. 로그의 3의 곱셈, 지수끼리의 덧셈과 같죠? 얘는 3의 2B승, 3의 3C승인데 곱하기니까 3의 2B 더하기 3C 이렇게 가능해요, 그쵸? 얘는 어디로 튀어나가? 분모로 튀어나갑니다. 얘는요, 분자로 튀어나가요. 튀어나간 다음에 로그 3의 3은요, 1이니까 곱하나 마나. 그래서 정답, A 더하기 B분의 2B 더하기 3C. 이건 되게 쉬웠죠, 그쵸? 근데 쉬웠던 이유가 이거지. 여기 있던 XYZ를 이미 다 밑이 같은 그러한 ABC로 다 이렇게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고 산수하는 정답 나왔던 형태죠, 그쵸? 그래요? 아니, 어떤 거 쉽고 어떤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 과정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거치면 좀 더 복잡, 산수가 좀 더 길어지는 것 뿐이고, 아니면 짧게 끝나는 거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하나 더. 5의 A승이 3입니다. 다음에 5의 B승이 8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때 로그 6의 18을요 이것을 또 AB로 한번 표현해 보래, 그쵸? 이때 AB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는요 6하고 18인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건데, 봐 여기 야 5 밑이 5인 걸로 돌려서 표현하면 끝나겠네, 그쵸? 우리의 목적은 지금 AB로 표현을 하는 거다니까. A가 뭔데? 돌려보면 이거죠. 로그 5의 얼마야? 3이 A. 이제 로그 배웠으니까 지수의 밑이 돌아갑니다. 로그의 밑 이렇게. 5가 돌아갑니다. 로그 5의 8이요? 얼마입니까? B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8은 또 우리가 좀 간단히 할 수 있죠.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2의 3승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없잖아. 따라서 정리해주면 다음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것도 숫자인데 밑이 5인 그러한 로그의 진수가 3일 때는 이걸 A로 쓸 수 있고요. 밑이 5인 그러한 로그의 진수가 2일 때는 얼마다? 3분의 b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3분의 b로. 이해 갔어요? 됐어. 따라서 이제 밑이 5인 거에 관한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얘를 당연히 밑이 얼마인 걸로? 5인 걸로 바꿔주면 이거 끝난 거야. 여기까지 1단락. 재료 손질이 끝났잖아. 이제 요리만 하면 되겠죠? 로그 5, 로그 5. 왜? 내가 밑이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6은 여기에, 18은 여기에. 자, 쪼갠다. 2, 3은 6, 로그 5, 2 더하기 로그 5의 3, 굿굿굿! 2, 9, 18,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9인데, 2, 9, 18, 9는요, 3의 제곱, 2가 뚝 떨어져서요, 이렇게 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넣어주면 되겠어. 로그 5의 2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요거는요, 3분의 b. 얘는요, a.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얘는요, 3분의 b. 얘는요 a인데 앞에 2가 있죠. 플러스 2a요. 분자 분모에다 3배 주면 3a 플러스 b분의
3배주면 6a 플러스 b 굿. 우리가 찾는 아 저걸 ab로 표현한 건요. 예. 3a 플러스 뭐야 b분의 예. 6a 플러스 b 다음 몇 번이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잖아. 다시 와서 야 a가 이거고 b가 이건데 근데 a는 로그 5에 3a 로그 5에 이게 최소 단위죠? 어? 3 나눠줘서 앞으로 밑이 5이고 왜? 우리가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밑이 5고요 진수가 이럴 때를요 AU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를요 밑이 5인 걸로 바꾼 다음에 쪼개놓으면요 다 이렇게 밑이 5일 때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샬롱샬롱 넣어주기만 하면은요 AU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의 흐름만 잃지 않고서 산수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해서 A의 M승 B의 M승 다 비슷해. 아무리 어려워봤자 비슷합니다. 다 산수예요. A의 M승 B의 N승 이것이 얼마다? 5다. 5. 이거일 때 로그 AB B제곱을요 로그 AB의 B제곱을 이것을 MN에 관한 식으로 MN에 관한 식으로 MN. 아 그렇구나 알았어. MN에 관한 식으로 봐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지수 때 배웠던 내용이 있어. 봐 A의 M승이 얼마야? 5란 얘기죠. B의 N승이 5란 얘기죠. 우리의 목적이 뭔데? 여기 있던 AB를 M과 N으로 바꾸고 싶어요. AB를 M과 N으로 바꾸고 싶어. 알았어. A만 남았으면 좋겠어. M 이쪽으로 보낼 방법. 알고 있죠? 기억해? 어, 빨간색 팁. M분의 1승. Good. N 이쪽으로 보내. 왜? AB를 MN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B만 남기고 싶어요? 어,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끝났지 뭐. 끝. 맨날 끝났대. 맨날 끝났어.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야. 쉬워요. A는 이제 5의 n분의 1승이고 B는 5의 n분의 1승이니까 샬롱 넣어주면 끝나겠죠. 지지든 볶든 간에. 게임 오버. 로그한 다음에 A 자리에다가 5의 n분의 1승 곱하기 B 자리에다가 5의 n분의 1승 B 5의 n분의 1승 B 자리 놓고 이거에 완전 제곱. 이거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로그한 다음에 5에 놓고요. 밑이 같죠? 지지끼리 더 생각 같지? n분의 1을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진수는 5에 얘는요? 쉐렛 5에 n분의 2승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곱해주는 거죠. 그죠? 지수 곱치. 따라서 얘가 어디로 이것 좀 정리해줄까? 정리해주면 얘는요? 야 좋아 튀어나가. 얘가 어디로 얘가 분모로 튀어나가지. 샥 2승 분모로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 튀어나가고요. 얘는 어디로 튀어나가? 분자로 튀어나가지. n분의 1은 분자로 튀어나가고 튀어나간 다음에 남는 건 이제 로그 5에 5가 남는데 그건 1이니까 곱하나 마나 맞냐? 맞잖아. 여기다 이제 뭘 곱해주는 센스요? 분자 분모에다가 mn? mn을 곱해주는 센스. mn을 이렇게 곱해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그럼 정리됐잖아요. 마무리. 곱하면 n은 약분되고 n만 남아요. 더하기 곱하면 m이 약분되고 n만 남아요. 분자는요? n이 약분되고 n만 남아서 2m.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m 더하기 n분의 2m. 답은 주관식. 자, 지금 앞선 유형과 이번 유형 우리가 뭐예요?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훈련을 해봤는데 조건식이 로그로 주어지든 또는 지금처럼 지수 형태로 주어지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개야. 뭐냐? 주어진 어떤 준식을 준식에 있는 문자들을 또는 숫자들을 문자나 숫자들을요 원하는 그런 문자의 형태로 바꾸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런 문자들은 다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팁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대입만 해주면요 정답 나머지 다 산수에 불과하고 그 바꾸려고 하는 그 논리의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계속 미술 갖게끔 하든 뭐하든 간에 이러한 팁을 이용하든 간에 계속 연습해가지고 수월하게 문자로 주어진 식을 또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